과거 우리나라에는 이승우, 백승호, 장결희로 이루어진 바르셀로나 3인방이 있었는데요.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실력을 자랑했으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것 같았던 그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. 놀랍게도 바르셀로나에서 피파의 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나 3명 모두 공식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맙니다. 그나마 다행히도 대표팀에서는 활약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출전 정지는 생각보다 큰 타격이었고 결국 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는데요. 만약 이들이 그 당시 출전 정지를 받지 않았었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왔었을까요?